이휘재, 이특, 광희가 뭉쳤습니다. K스타의 새 예능 리얼하게 품나게의 MC가 된 세 남자. MC 중에 네. 누가 옷을 가장 잘 입을 것 같아요? 아, 저죠. 패셔니스타예요. 그럼 뭐 누가 뭐라도 접니다. 패션하면 이특이지. 패션에 한 자신하는 이들이 뭉친 이유는요. 스타의 옷장을 리폼하기 위해서인데요. 그럼 여기서 헌호 심폐소생사로 나선 리얼하게 폼나게 새 MC의 패션 센스를 살펴볼까요? 먼저 수지에 사는 쌍둥이 아빠 이휘재. 멋지게 수트를 차려입고 포스터 촬영에 나섰지만 사실 이 남자 육아 예능에서 봐왔듯 평소엔 그다지 옷에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연예인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옷이 없습니다. 양도 한 두세 벌 있고요. 부두도 꺼운 거 하나, 갈색 하나 있고 청바지도 몇 개 없고, 티도 몇 개 없고. 하지만 결코 옷을 못 입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데요. 저는 못 입는 게 아니라 심플하게 입는 거예요. 헐리우드 파파라치 샷을 보면 거의 다 청바지에 흰 티예요. 네. 제가 그냥 선호하는 부분이고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리더이자 소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특. 그에게 패션은? 제 패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깔끔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. 그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. Simple is best. 그럼 거기 이특을 넣으면? Ethic is best. 미친듯이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돼요? 괜찮아요? 깔끔하기로 유명한 이특의 성격은 패션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. 깔끔하게 떨어진 셔츠와 베스트, 재킷만으로도 빛이 나 보이는 건 그가 아이돌 스타이기 때문일까요? 운동과 관리로 인해서 옷핏이라고 하잖아요. 핏이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. 부끄럽습니다.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아이돌 스타 광희에게 패션은 자신감입니다. 새 MC 중에 네. 누가 옷을 가장 잘 입을 것 같아요? 당연히 저죠. 제가 제일 막내고 센스도 있고 옷잘 입는 연예인으로 유명해요. GD 다음에 바로 저거든요. 웃으시는 거예요? 다 알아요. 아직 삐삐들이 아니시구만 다들.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다들 저를 인정하거든요. 진짜로. 광희의 패션 자신감은 일명 어깨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어깨뽕 있잖아요. 그것도 열정이 없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. 남들이 손가락 칠할 때 꿋꿋하게 어깨뽕 하잖아요. 그 정도로 열정이 됩니다. 이렇듯 나만의 패션 철학과 자신감을 가진 리얼하게 폼나게의 새 MC 이휘재, 이특, 광희. 이들은 스타의 옷장 속 저마다의 이유로 외면받은 헌옷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예정인데요. 옷에 대한 프로그램, 만드는 프로그램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리폼이잖아요. 리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저는 모든 것을 다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. 저 여권까지. 스타의 옷장도 구경하고 스타의 패션 센스도 엿볼 수 있는 헌옷 심폐소생 예능 리얼하게 폼나게. 대한민국 최초의 애물단지 헌옷의 심폐소생 리폼쇼. 리얼하게 폼나게. 당신 옷장을 트렌드 해드립니다. 5월 4일 오후 9시 K스타에서 첫 방송되는 리얼하게 폼나게. 놓치지 마세요.